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서해 선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친구일은 붕어 형님의 조언대로 100더 빌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을 냈고 코인 처분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꼭 갚는다고 했습니다. 뭔가 남은 돈 긁어모아 주식 몰빵할까봐 걱정입니다. 본론입니다. 저는 제가 소득에 비해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매달 소득이 80%, 그러니까 소득의 80%는 저축하니까요. 매일 금전출납부 손으로 쓰며 소비습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매달 건보료, 국민연금, 통신비, 대중교통비 등의 고정비가 약 90만원, 그리고 취미, 독서, 바둑, 헬스 약 10만원, 나머지 기타시피 30만원,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5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사실 자판기에 돈을 좀 많이 씁니다. 한 달 약 10에서 15만원 정도인데 이게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뭘 처먹습니다. 환승할 때 타이밍 꼬여서 오래 기다리면 두 번씩 먹습니다. 특히 퇴근길에 좀 심한 경향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자판기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카드를 갖다 댑니다. 자판기 우유를 먹었으면 다음 자판기에서는 오로라미 씨를 먹고 이런 식입니다. 이걸 고쳐보려고 전철 기다릴 때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버스나 전철을 기다릴 때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정신병일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요거 본론 얘기하기 전에 위에 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주식 몰빵 할까봐 걱정인 게 아니라 주식 몰빵 하는 것 같아요. 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말 손 털고 나오던가 아니면 다 모아서 한방 노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서해 선생님 어느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주식 코인 재능 없는 것 같아. 괜히 했어. 여기서 인생 배웠다. 다시는 안 하려고. 나 완전 손 털려고. 그래서 이왕 새로 시작하는 김에 남아있는 거 다 처분하고 나오려고.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이제 끝났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복구는 어렵고 손해본 거 주식으로 다 올인해가지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어떻게든 갚는다. 아니면 못 갚습니다. 못 갚습니다. 갚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갚는다. 그런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갚을 거면 내가 며칠 날 돈 나오니까 그때 돈 너한테 바로 입금할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어떻게든 갚는다. 꼭 갚을게. 돈 있으면 갚을게. 이런 거는 안 갚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갚는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이라도 돌려받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며칠 날 돈 얼마 날짜 맞춰서 입금해주기 저런 말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못 지키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추상적으로 돈 있으면 갚을게, 아니면 어떻게든 갚을게, 때 되면 갚을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있으면 그때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화가 안 오죠. 원래 돈 빌리는 사람들 말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설령 구체적이라서 치더라도 의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자, 본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돈을 많이 버시네. 이렇게 하면 이분 소득이 대략적 어떤지 감이 잡히는데요. 억대 넘으시네요. 네, 고액연봉자입니다. 고액연봉자. 왜냐하면 80%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걸, 자, 80% 저축하고 20%를 쓴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예,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요금에 곱하기 5 하면 돈 나오잖아. 이분 소득이. 괜찮아요? 야, 돈을 많이 버시네요. 진짜 많이 버시네. 야, 근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이렇게 아낀다.
돈이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250 버는 사람보다 더 아끼네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소비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아픈 거 이틀는데, 야 이분은 그분들보다 한 3, 4배는 더 많이 버는데, 아니 3, 4배가 아니잖아, 4배 이상 버는데 더 아끼시네. 좋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돈을 벌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좀 뽕에 취하거든요. 어떤 뽕에 취하냐면 남자분들 만약에 돈이 벌리잖아. 그러면 아, 이 정도면 차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근데 대단한 게 사실 이 정도 소득이면 차를 끌수 있거든요. 근데 차를 안 끄시네. 아무리 서울 사시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 운전을 못하면 사실 괴롭거든요. 서울은 운전 실력이 좋아야 돼요. 아주 아주 좋아야 돼요. 아, 서울은 진짜 좋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 실력이. 왜냐하면 그 신호 한번 잘못 잡히면 5분 10분은 그냥 먹더라고요. 서울 보니까. 서울은 신호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신호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냥 1, 2분이 아니라 5분 10분이 그냥 먹어요. 5분 10분. 거기다가 차 막힌 시간대 걸려버리면 이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서울은 보니까 그 옆차선으로 추월 못하게 하려고 차 사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합니다. 거의 좁좁싸고 날랑말랑. 아 정말로. 그러니까 칼치기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 잡혀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칼치기는 안 주려고 정말 빽빽하게 진짜. 그리고 누가 칼치기 하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경적이 다구리처럼 와요. 한두 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봤거든. 오리피대로에서 칼치기 하니깐요 사방팔방에서 경적이 와요. 한 10대 이상이.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완전히 진짜 다구리치더라고 경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옆차선 추월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저런 거 추월해가지고 내가 순번 뒤로 밀리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더뎌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운전 실력이 안 좋으면 서울은 차를 뽑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야 굉장히 절약하시네요. 아 자판기에 돈을 좀 많이 모은다.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요? 아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서희 선생님.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거잖아. 사실 서희 선생님도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맞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분들이 건보료 연금만 떼고 그러면 서희 선생님도 5월달에 틀렸다는 얘기죠. 5월달에 틀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 개인 사업자분들이 두 가지 되거든요. 그럼 서희 선생님도 매달 5월달에 예.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분들은 소득이 많으면 5월달에 이제 많이 떼이거든요. 그냥 1, 200 떼이는 게 아니라 천 단위 떼입니다. 천 단위 넘게. 직장인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 좀 뭐라고 해야지 걱정이 많이 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긴장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전 지하철 타면서 자판기에 한 번도 손 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자주. 이거는 뭐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긴장 불안이 많은 것 같아요. 약 일종의 직업병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강남 8학군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최근에 또안 좋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좀 일종의 약간 좀 강박관념? 보면 마실 때도 보면 약간 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걸 집중적으로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목타면 마시는 물이나 뭐 이온음료 먹는 게 아니라 보시면 당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거 먹습니다. 이것도 카페인 많이 들어갔죠.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이 수시로 오잖아요. 뭐 카톡이나 문자로 오잖아요. 물어보고 하면서. 그런 것에 약간 좀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멍한 시간을 좀 기다리고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많죠.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거야. 이게 정신병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강박관념? 뭐 강박관념도 정신적인 뭐 질환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심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해 선생님이 이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줘야 되고 드디어 내가 받아야 되고 학부모한테 그런 이제 무한 굴레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좀 한가한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마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안 마시고 사면 만약에 이걸 안 마시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안 먹으면 더 불안할 거 아니야. 더 긴장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분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꼴랑 한 달에 그냥 기다리는데 좀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 음료수도 만들어 못 먹습니까? 아니 무슨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다리는 시간 때 좀 뭔가 좀 긴장을 덜기 위해서 그냥 버릇처럼 자판기 마시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나 아니면 남한테 뭐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좀 기다리면서 텀이 있을 때 이 시간에 좀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좀 긴장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덜기 위해서 잠깐 짬내서 마시는 건데 나 이걸 심각하게 보는 게 이상해요. 이걸 심각하게 보는 사연자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거 뭐 자판기면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 이제 마트에 사는 것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봤자 몇백원 차이고 뭐 그렇게 따지면 저 역사에 보면 뭐 빵이나 뭐 커피 같은 거 많이 파잖아요. 그건 더 비싸잖아요.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먹는 것보다 이게 싸잖아요. 뭐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건강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에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긴장이 완화가 되죠. 그러면 드세요. 굳이 이걸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10만 15만원 안 먹고 아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내가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뭔가 낙이라도 있어야죠. 일종의 낙이에요. 본인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면서 그 무조항과 적적함 그리고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서 좀 나만의 일종의 유의입니다. 유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뭔가 고정화된 패턴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잖아요. 이걸 또 바꿔버리면 또 바꾼 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 루틴 자체가 나쁘면 바꿔도 되는데 굳이 나쁜 게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냥 본인의 긴장 해소 방법이에요. 긴장 해소하는 방법. 여러분들 그런 거 있거든요. 직장 같은 데 가면 직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커피 마시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졸리지도 않는데. 그것도 왜 마시냐면 긴장을 덜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긴장을 덜기 위해서. 그만큼 현대사회가 긴장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면 긴장이 덜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자구책이 이제 자판기 뭐라도 마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자. 그리고 머릿속에 당 들어가면 그래도 기분 좋지 않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느끼니까 계속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퇴근길에 좀 심한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퇴근할 때 지하철 딱 타보면 약간 긴장을 놔버리는 거. 힘이 쫙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 저처럼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하죠. 거의 6, 7시간 동안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시죠, 서희 선생님? 님보다 더 많이 하잖아, 제가. 근데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말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져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이 굉장히 떨어져요. 당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을 보충해야 돼. 맞잖아요. 이게 일하고 나서는 일하는 중에는 사실 뭐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음식을 먹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말로 이렇게 직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안 먹어요.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말이 안 나와. 딕션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썰을 풀 때는 진짜 물 말고는 안 마십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끝내잖아요. 뭔가 썰만 같은 끝낸다거나 서희 선생님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내자. 그러면 당 떨어지는 게 정말 급속도로 밀려와요. 아마 퇴근할 때 약간 그런 기분 느꼈을 거야. 힘이 없다. 약간 현기증 난다.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그럼 마셔야죠. 그런 거 마셔도 돼요. 왜냐, 내가 고생한 나한테 주는 일종의 보상이잖아요. 열심히 하루를 책임진, 열심히 고생을 한 나한테 주는 보상이에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가르치고 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셔도 돼. 근데 이것도 못 마시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떻게 퇴근길을 또 즐겁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건강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마십시오, 당당하게. 죄진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너무 지독하게 인생을 쥐어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을 모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지독하게 쥐어짜면 현타 심하게 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장기 레이스예요. 이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치지 않는 겁니다.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완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돈 모으는 것도 사람들이 중간에 모으다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타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돈 모으면 무조건 쥐어짜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계속 내내 쥐어짜내면, 사람이 현타가 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도 있는 건데. 인간한테 적절한 보상은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과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비도 아니에요. 적절한 소비는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한두 번 배달시켜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만성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한데 너무 지독하게 진짜 몇푼다 쪼개가면서 아끼는 건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아 내가 왜 사는 거야? 아 내가 돈을 벌지만 내 돈을 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적절하게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근과 채찍.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마셔요. 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이 긴장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음주가무 즐기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쥐어짜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마셔도 됩니다.
자판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서희 선생님 마시라고, 서희 선생님 같은 분들 마시라고 그거 놔두고 있는 거야. 그 님 같은 분들 많아요, 서희 선생님. 일하다 피곤하고 당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사람들 마시라고 자판기 놔둬져 있는 거야. 마셔야지 그러면. 그 마신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님이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아껴야 돼. 조그만 동남이라도 있으면 안 돼. 자꾸 그런 강박관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스트레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굳이 압박을 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이런 것도 안 하면 나 어떻게 버팁니까? 이런 것도 안 하면, 이런 것도 안 마시고 살면 내 인생이 나이 무엇인가? 나 무엇을 통해서 보상받나? 아 그러면 내가 일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 악에 받치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아무튼 서희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지 마십시오. 마셔도 됩니다. 한 명 더 마셔도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하다가 당 떨어지잖아요. 그 당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돈 쓰는 걸 죄책감 가지면 그런 명품백 산다거나 외제차 굴린다거나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뭐가 돼? 그 사람들은 뭐 무기징역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자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껴 쓰는 거 중요한데요. 너무 진짜 몇 푼까지 아껴 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달마다 내한테 한 10만원, 15만원 정도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 깁니다. 돈은 계속 모아야 돼.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뭐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그만둘 것도 아니고 좋든 싫든 간에 이 바닥 들어온 이상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지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쥐어짜내면 금방 지칩니다. 제 경험상 금방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지 않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라톤처럼 중간에 나고한다거나 걸으면 안 돼요. 걷다가 뛰면 정말 힘들어요. 계속 있잖아요. 천천히라도 뛰어야 됩니다.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목표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뭐 제가 돈 아끼라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지독하게 아껴라, 정말 씹어 한 푼 아껴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적당한 보상은 필요해요. 건전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몇 푼 쓰는 걸로 뭐 얼마 뭐 마시는 걸로 가지고 너무 그런 거에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걸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로 좀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이 정도 마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기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희 선생님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많이 사먹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과소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서희 선생님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고 힘든 가운데 지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